루페온에서 지나가다가 야옹 파는 고양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수상할 정도로 고양이에 집착하지만 더 수상할 정도로 블래스터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힘들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포강 블래스터를 애정있게 키운 크레이지캣! 오늘 이 자리에 포강 블래스터 장인 질생맨님 나오셨습니다. 질생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데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스트아크를 잘 하진 않고 블래스터를 오래 했고요. 블래스터밖에 할 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지생민이랑 저랑 같은 루페온 서버거든요. 아, 그렇군요. 고양이를 좋아하셔서 혹시 그런 약간 컨셉을 가지신 건지. 고양이를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싫어하는 사람이 물론 있긴 한데 그냥 좋아하는 거죠. 근데 좋아해서 고양이 컨셉을 잡았다기보단. 아, 혹시 고양이 키우고 계십니까 혹시? 네, 저 개 키웁니다. 포강 블래스터 장인으로 오늘 오셨는데 포강이랑 화강의 좀 차이를 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 차이를 좀 간단하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포강 블래스터는 특화를 올리는 일종의 특화캐고요. 변신 직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사실상 사이클 딜러에 가깝습니다. 변신 직업이랑은 좀 다르게. 왜냐면 변신 직업 같은 경우는 좀 변신하는 시간이 더 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스카우터나 뭐 충분히 이 친구들을 보면은 변신하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변신한 상태로 다니는 시간이. 블래스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굳이 따지 자면 블레이드 버스트랑 비슷하죠. 아이덴티티 게이지를 모아서 한 번에 싹 쏟아내고 다시 내리고 그런 걸 반복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이클 딜러에 가깝습니다. 화강의 장점이 뭔가 일단은? 화강의 장점이요? 무엇일까? 그거는 제가 모험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험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 트르시오로 가서 우리 질생미님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래스터의 장비 세트 효과는 어떤 걸 가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구원이랑 환각을 많이 하거든요. 환각은 이제 저점용이고 구원은 이제 초고점을 많이 합니다. 구원을 쓰는 경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치명타율이 좀 높다. 이제 저같이 이제 97도를 깎았다. 혹은 이제 팔찌에 뭐 치명타 추가 효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붙었다. 이때 이제 구원을 많이 가고요. 나머지는 환각을 많이 가죠. 특화를 일단 간다고 했는데 특상비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치특 목걸이 하고 나머지 다 특화하는 게 좋죠. 혹시 블래스터는 뭐 특화를 뭐 1800까지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약간 수치적인 게 있나요 혹시? 아니요, 솔직히 특화 영향 쥐똥만해졌어요. 특화 계속 올릴수록 아덴게이지 잘 찬다고 써있긴 한데 체감 X도 안 돼요. 보세요, 1838인데 26%밖에 증가가 안 해요. 게이지 획득량이. 말이 돼 이게? 다른 직업들은 뭐 한 80% 증가 오르는데 말이 돼? 그만해! 그래서 이제 제 말은 뉴비들이 이제 고품질 악세에 무리하게 돈을 쓸 필요 없다. 아덴게이지를 한번 쌓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1800 정도 됐다고 하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걸리지? 안 해보셨죠? 라데님은 하루에 숨 쉬는 횟수 세요? 아, 전 세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 그래요? 네, 저는 일기장에 항상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패신가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잠깐, 1800 일단은 이상입니다. 자, 한 사이클이면 근데 변신하죠 보통. 이제 오른쪽에 차고 있는 게 그게 게이지죠? 네, 9초 정도 올리네요. 9초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특성비를 알아봤고, 호강 블래스터는 혹시 팔찌는 어떤 팔찌를 좀 챙기면 좋을까요? 순환이 1순위라고 생각하고요. 순환 다음에 그 뭐야 치명타 적중률 늘려주는 거 이름 뭐지? 정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망치 쐐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냉정 열정이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순환 정밀이 제일 좋죠. 다음 이제 엘릭서를 좀 얘기 나눌까 하는데요. 그 포강 블레는 혹시 엘릭서 어떤 걸 가져가면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회심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회심 자체가 블래스터한테 또 달인보다 좋기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치명타 적중률이 이제 4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치적을 이 정도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회심 쪽이 거의 무조건 좋죠. 그러면 하이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떤 걸 챙겨가면 좋을까요? 치명타 피해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치피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각인은 혹시 어떻게 가는지? 필도령 뭐 이렇게가 제일 좋죠. 근데 이렇게가 제일 좋은데 본인이 뭐 이상하게 돌 깎았다. 그래서 뭐 타대가 2다. 속전속결이 2다. 그래도 그냥 그 2로 97돌 써야 돼요. 이게 끝이고 뭐 본인이 이제 97돌 없다.
3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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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냥 효율이 안 좋아져가지고 저는 타격의 대가를 넣는 이 세팅이 가장 강한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9000원과 7000원의 차이는 아드레날린 1이나 2냐 이 차이밖에 없겠네요. 그죠? 아까 말했듯이 저는 아드레날린 속전속결 도를 깎다가 그냥 이제 7 된 쪽을 2를 쓰는 거를 추천하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이제 9000을 노리고 있다면 리버스라도 못 쓸 건 아니다. 쓸 순 있다. 그죠? 리버스도 좋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광 블래스터의 보석 멸화랑 홍염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공중폭격, 미폭, 중력폭발 그리고 이제 폭격 스킬 이렇게 4멸은 가져가는 게 좋고요. 홍염도 이제 똑같이 가져가고 이제 화방, 에필, 네이팜타 이렇게 홍염은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이제 남은 한 자리가 그 멸화인지 홍염인지 이제 취향이 좀 갈리는데 저는 그냥 멸화 박았어요. 어떤 걸 우선순위로 사는 게 좋을까요? 폭격 스킬 보석이죠 보통. 뭐 홍염 같은 것도 혹시 뭐 쿨정렬 그런 거 필요 없나요? 쿨정렬 필요해가지고 이제 미폭, 공폭을 같이 이제 홍염을 맞추는 거예요. 아 그러면 7레벨, 8레벨, 9레벨 이렇게 따로따로 사지 말고 이왕 살 거면 7레벨 동일하게, 8레벨 동일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죠. 이제 화방 중폭이랑 미폭이랑 공폭이랑 이렇게 쿨정렬이 돼야 돼가지고 똑같은 거 쓰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다음은 스킬트리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 전방폭격은 거의 다 이렇게 쓰고 2, 1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단죄를 낍니다. 단죄를 터트리기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낍니다. 전방폭격은 짧아요. 전방폭격은 좀 짧아요. 좀 생각보다 되게 짧네요. 그리고 이거 방금 이제 2타밖에 안 맞은 거고 이제 네. 3타를 다 맞추려면 딱 붙어야 돼요. 이래야 3타가 맞고요. 공중폭격은 이제 여기서 전기폭격이냐 화염폭격이나 갈리는데 화염폭격은 이제 환각 드시는 분이 많이 쓰고 이제 전기폭격은 이제 구원 드시는 분이 많이 쓰고요. 아이덴티티 게이지를 채우기 위해 폭격을 끼고요. 그리고 이제 공폭은 이제 공중폭격인데 이건 좀 길어요. 이거는 이제 원거리 스킬답게 이제 포지셔닝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좀 길고 중력폭폭도 뭐 1, 3, 3 거의 고정이고 심판을 터뜨리기 좋은 스킬이고 이제 전방폭격, 중력폭발, 화방 순으로 쓰면 이제 쿨정렬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채용을 했고요. 중력폭발도 이제 좀 가까이 붙어서 쓰는 게 좋죠. 타수가 좀 많네요. 네, 이거는 이게 타수가 많아가지고 이제 심판을 채용을 하는 거고요. 네이팜탄도 이제 레이드에 따라서 이제 파괴를 올리냐 이제 아니면 무력 시너지를 넣냐 딱 이 정도만 갈리고 1, 3, 1, 1 네이팜탄은 풍요. 근데 가끔 이제 무력화 필요한 레이드에서 이제 압도로 체인지를 하고요. 네이팜탄도 딱 붙어서 써야 돼요. 이제 전방 폭격이랑 비슷한 유의 스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이팜탄은 지가 밀려요. 뒤로 쓸 때 후탑수환도 뭐 시너지 넣어야죠. 반드시 넣어야죠. 시너지는 넣고 여기서 이제 신속 설치나 강화된 포탑 이제 좀 갈리고요. 근데 저는 강화된 포탑을 썼습니다. 포탑 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빅팩. 빅팩도 원래 옛날에 레이저를 좀 썼었는데 이거 고정이 됐어요. 빅팩으로 거의. 포탑수환도 이제 출혈. 근데 정화가 필요한 레이드에서는 이제 정화로 체인지를 하죠. 포탑수환도 이제 좀 가까이 붙어서 때려야 되죠. 한 이 정도에 있으면 아마 못 때릴 거예요. 아마 지금 못 때리죠. 이 친구는 이제 못 때리죠. 아 저긴 안 되고 한 칸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닿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딱 한 칸 뒤면 아마 안 닿을 거예요. 그렇지. 와. 미사일 폭격. 유도 기능 강화 필수고 약점 포착이랑 급소 폭격이 이제 좀 채용할 만한데 약점 포착은 이제 급소 폭격보다 이제 기대값이라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떨어진다는 게 연구로 밝혀졌기 때문에 급소 폭격을 많이 쓰는 추세고 원자 폭탄은 고정입니다. 에너지 필드랑 미사일 폭격은 뭐 딱히 룬 채용을 안 했고요. 미사일 폭격 이제 블래스터의 주력기인데 이제 4초 뒤에 떨어집니다. 미사일 폭격이 이제 사거리 늘려주는 투포가 있는데 그거 찍으면 긴데 한 이 정도? 아 맞았다. 오케이. 이게 범위가 의외로 길어가지고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한 게 맞아서 반격을 터트려요. 맞았다. 오케이. 에너지 필드, 정신 집중, 에너지 증가, 단단한 보호막 고정이고요. 에너지 필드는 이제 블래스터의 이제 생존기고요. 피격 이상 면역을 가지고 있는 스킬입니다. 흔하지 않죠. 피격 이상 면역이 뭐냐면 쓰는 순간 안 날아가요. 써봐. 이거는 걸려요. 진짜는 걸리고 상태 대신 이상은 걸린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상태 이상만 걸리고 날아가는 그런 건 다 면역입니다. 지속 시간이 이제 에너지 증가 투포를 찍으면 10초고 안 찍으면은 4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증가 이 투포를 거의 무조건 찍어야 돼요. 화방도 이제 장전, 원거리 화염, 푸른 불꽃 이제 고정입니다. 화염 방사기에 이제 전설 풍요를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염 방사기는 이제 좀 긴 편이긴 해요.
화염 방석이고 포격 모드 스킬이 이제 총 4개인데 곡사포랑 절대 영역에는 아무것도 안 받고 이 두 개의 스킬에 질풍, 전설 질풍을 달아놨죠. 빠르게 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블래스터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특포에 아이덴티티 증가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채워주는 스킬들이 있어요. 상향을 이제 해줄 때 그 특포를 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기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스킬에 맞췄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증가되는 아이덴티티 수치를 막 늘려주는 식으로 상향을 받아가지고 공폭도 그래서 이제 풍요를 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네이팜 타운도 그런 상향을 받은 친구거든요. 원래 이 친구를 이제 채용을 안 했어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로 이제 카운터 치는 거는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채용을 안 했었는데 이제 네이팜 탄이 이제 방금 보셨듯이 꽤 많이 올려주잖아요, 아이덴티티 게이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상향을 받았어요. 아이덴티티 게이지를 좀 많이 올려주게 되는 상향을 받아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스킬이 이 다섯 개라고 보시면 되죠. 사이클을 보면서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단죄 심판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죄 심판을 쓰면은 장점이 뭐냐면 단죄를 터뜨리고 이제 심판을 킨 다음에 화방을 갈기고 공미폭을 쏘고 이렇게 변신을 포탑을 안 깔아서 한 번에 안 됐다. 어쨌든 이렇게 변신을 하고 이렇게 쏘고 내리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쿨정렬이 딱 돼요. 아까 그 말씀하신 쿨정렬 이거 딱 되네요. 네. 화방을 많이 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죄 심판을 채용을 한 게 있죠. 그러면 이제 포격 모드가 됐을 때 그 또 QWR 스킬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는 이제 반각 효과가 달려있는 이제 시너지 스킬 중 하나입니다. Q는 이제 12초간 상대방의 방어력을 12% 깎는 시너지 스킬이고요. 이제 W는 근데 그냥 딜 스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 그냥 딜 스킬. 네. E는 이제 추가 효과가 이제 V 파괴가 달려있고요. 이것도 그냥 딜 스킬. 그리고 이거는 이제 쉴드, 절대 영역이란 스킬인데 원래 옛날에는 이제 쉴드만 줬는데 그 카멘 때 이제 파티 거절률이 하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상향을 해줬어요. 쉴드가 유지되는 동안 이제 받는 데미지 50% 감소인가? 써있죠? 그런 상향을 받았습니다. 슉. 탈출하고 싶으면 Z를 그냥 다시 누르면 되는 거죠? Z를 누른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이러면 이제 스페이스바 못 써요. 처음 알았네요. 아 스페이스바도 그 비상 탈출이구나. 그렇죠. 진짜 급할 때 쓰는 거죠. 왜냐면 스페이스바 이제 쿨이 이제 따로 도는 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여기서 탈출하는데 써버리면 쿨이 돌기 때문에 서서 못 써요. 근데 이제 진짜 급할 때 비상 탈출. 그러면 블래스터의 그 각성기 채용은 어떤 걸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헤비 토렛이라고 이각성이고요. 이거는 이제 고점은 높은데 다 맞추기가 어려워요. 서머너 캘시온 아시죠? 혹시 서머너 유저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의 메커니즘은 이제 캘시온보다 더한 게 이 친구는 좀만 더 멀리 떨어뜨려놔도 아마 못 쏠 거예요. 아, 이 정도 거리는 되네. 여기서는 이제 못 쏘겠다. 보세요. 이렇게 조준만 하고 쏘질 못해. 그러니까 저 큰 총을 못 쏜다는 거네요. 그죠. 거리를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는데 보스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만약 보스가 이렇게 자리를 벗어났다. 그럼 이제 보스가 피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맞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신중하게 써야 되는 스킬입니다. 근데 V키가 하나 더 활성이 되어 있는데 저건 또 쓸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네 이거는 이제 헤비토렛의 필살기. 레이저를 한 번 더 써요. 이걸 누르면. 자 이게 그냥 헤비토렛의 통상 공격이고요 이게. 네. V키를 한 번 누르면 강한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이게 아이덴티티 게이지를 많이 채워주고요. 근데 이거를 10초 내로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 사라져요. 그러면 좀 여유롭게 좀 일찍 눌러야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각성기 헤비 터렛인데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가깝다. 빗나갈 확률이 좀 높다. 대신 이제 다 맞추기만 하면 일각보다 세다. 일각은 아덴을 안 채워주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일각도 채워줘요. 일각이 오히려 한 번에 채우긴 좋아요. 일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각은 이제 제가 아까 공중폭격 보여드렸잖아요. 일각이 이거랑 비슷해요. 일각성기가 이제 하늘에 이렇게 쏘고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이제 다 맞추면은 찹니다. 근데 블래스터의 각성기는 그냥 근데 리스크가 일각도 사실 크고 이각도 큰데 이각이 좀 더 큰 느낌? 이것도 사실 썼는데 이제 보스가 이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도망가 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형이거나 좀 소형이면 다 안 맞겠네요. 그죠 맞추기 힘들죠. 인간형이거나 소형이면 그러니까 신중하게 써야죠. 사실상 그냥 이각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각이 이각보다는 맞추기 쉬워가지고 일각을 채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이제 각성기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스킬트리를 얘기했는데 조 스킬 사이클 한번 딱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사실 제일 편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딱 이해가 돼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포탑을 깔고
자, 단주 심판을 못 터뜨렸네요. 상관없어요. 못 터뜨린 그냥 못 터뜨린 대로 사이클을 굴려요. 다음에 터뜨리면 된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바로 변신하고 단죄 심판을 못 터뜨렸기 때문에 여기서 각성기를 씁니다. 터뜨렸으면 쓰면 안 되고. 자, 여기서 다시 변신하고 레이저 다시 내려서 단죄, 여기서 단죄 심판 웬만하면 터지죠. 단죄 심판 터뜨리고 화방, 이 단죄 심판 사이클 안에 공미폭이랑 화방을 넣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쿨정렬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쿨정렬이 되고 다시 공, 미. 근데 이게 지금 단순 보고 있는데 1분 안에 엄청 많이 계속 변신을 하네요. 그죠? 그래서 서포터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왜 점화가 10초마다 나오냐고 맨날 이러더라고요. 제가 점화 온이었는데 이게 지금 개편돼서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앉아가지고 쏘는 게 좀 그 징 하는 게 좀 길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옛날에 14초 변신하는데 14초 변신하고 14초 해서 이제 총 30초의 시간을 가졌었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두 번밖에 변신을 못했죠. 1분에. 근데 지금은 그래서 한 네 번인가요 그러면? 지금은 네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이 사이클로 하면. 지금 제가 한번 그럼 딱 1분을 잡고 몇 번 변신하나 한번. 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몇 번 변신하는지. 한 번. 사이클 실수했다! 인간미 인간미 괜찮 이래도 4번은 하네요. 아, 딱 4번이네요? 실수하는 찐빠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4번 하네요. 제가 아까 이제 사이클 딜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실히 이제 아실 것 같지 않나요? 스키트리랑 그 조우 사이클을 확인하게 됐는데 베스칼 넘어가기 전에 뭐 질생민님께서 혹시나 꿀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블래스터만을? 아, 블래스터 꿀팁. 원래는 잡 기술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카멘 패치 이후로 다 사라졌어요. 그게 다 패치로 해결이 돼가지고. 꿀팁을 말하자면 이제 화력 강화 블래스터는 하지 마라. 여기까지.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난 봐버렸어. 잘못 화력 강화 블래스터를 선택하고 아크라시아를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버렸단 말이야. 근데 화력 강화를 지킬 딜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쉽지만 화력 강화 빨리 상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화력 강화는요. 아, 화력 강화 얘기 그냥 할게요. 여러분, 화력 강화는요 리메이크를 받아야 돼요. 핸드건호 대원처럼. 대학 전재학 선생님 베스칼 말고 다른 대면 자신 있는데 베스칼은 그냥 베스칼. 해! 제발! 어! 아니 뭐가 안 나니까! 그냥 해요! 아니 블래스터! 블래스터 모르면 잠자코 있어! 블래스터 유입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계속 쳐요! 블래스터 모르면 잠자코 있어! 모르잖아! 용맹 바로 드릴까요? 용맹 준비됐거든요? 용맹이요? 네. 아, 용맹 쓰시면 제가 맞출게요. 올렸어. 아, 이거 그 제가 맞추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 아, 그래요? 나도 변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저한테 맞추시면 서버분들이 다른 분한테 너무 못 맞춰가지고 너무 민폐더라고요. 지승님 혹시 그 딜은 좀 잘 뜨나요 혹시? 그 계속 다 맞춰서 드리고 있긴 한데. 아유, 맛있죠. 우마이! 바드가 이런 점이 좋다니까요. 영수증이 맛있겠어요. 이 홀라한테는 느껴보지 못한 감각. 하지만 홀라는 이제 아드로핀을 먹어도 피가 안 달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채워주니까. 홀라는 진짜 안정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이스! 나이스! 이거 노리신 거예요? 네, 당연하죠. 진짜죠? 아, 얻어 걸렸어 사실. 아. 아, 저 거짓말, 거짓말 싫었는데. 에잉. 실망입니다. 아, 저 빛나 아파! 어떡하죠? 그것밖에 안 되나요, 혹시? 아! 설마 물린 거 아니지? 아!
아, 카운터 왜 안 쳐주세요? 아니, 쿨이었어. 아, 오케이, 확인. 근데 피오르긴의 가오 뭐지? 아, 저 에스더입니다. 아, 진짜요? 네. 몰랐네. 근데 최대한 지금 제가 가오, 근데 그 질생맹님 네. 사이클에 맞춰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앉으실 때마다 이용맹을? 아, 이게 상용맹까지는 조금 어렵네요, 이게. 아, 괜찮아요. 저한테 안 맞춰주셔도. 당신이 주인공이야, 이 사람아! 어! 내가 워낙 이타적이다 보니 이렇게 탁합니다. 블레드 유저들이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야. 아, 왜 광신 안 깔아주냐고. 광신은 왜 들어 여기서. 밀리잖아요. 어, 쳤다. 나이스 질생맨. 누구랑 다르게 아다리 맞은 게 아니라. 아, 그 방금 앉은 거 맞아요 혹시? 기믹 몰라요 혹시? 올라오시죠, 올라오시죠. 아, 이래서 안 좋다니까요, 베스칼에서. 올렸거든요, 지금. 아드로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드로핀 방금 먹었는데요? 방금 먹어가지고, 근데 먹었는데 올라갔잖아요. 내가 여기... 아! 아, 또 빗나갔어! 올렸거든요? 일단은 삼용맹 나이스! 윙! 무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한 딜이 어느 정도 떴나요, 혹시? 발당 5천만? 탔을 때? 보통은 그 정도 어느 정도 같은데요? 떴나요, 혹시? 보통은? 보통은 한 3, 4천만? 어, 그러면 이게 엄청 세구나, 이게 버프가. 이 피오르긴의 가오 효과가 뭔가요, 혹시? 아, 쉴드입니다. 그냥 쉴드. 어, 페로몬 어? 없는데? 어, 나이스. 나이스! 뭐, 피격이상 면역 그런 거 안 달려있나요, 혹시? 아, 저에게 1,400만원만 주시면 가능합니다. 아, 그거는, 아, 업그레이드를 해야 생기는 효과군요. 아, 이거 옵션이라서. 아, 옵션을 추가해야 돼가지고.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에스더기를. 아, 됐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었구나. 저 360 좀 됐습니다. 36맨 그럼 한 잠시만요. 이거 던져도 되나? 어, 되네. 오, 되네? 오. 저 처음 알았어. 여기까지 가본 게 처음이야. 지금. 아! 아! 너무 강해서 Q 한 방에 죽여버렸네. 뮤트가 컷. 괜찮아. 그 첫 했던 때 좀 장면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제 불버지 이러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불 틀딱이라 해줬으면 좋겠어요. 불버지는 이제 다른 분이시고. 잡아봐요. 다른 분 누구예요? 잡아봐. 누구 있어요? 그건 이제 모험을 통해 찾아가야죠. 그걸 언제까지 모험을 통해 알아가? 모험은 원래 끝나지 않는 그만 거. 그만 모험해. 그만. 와. 당신이 주인공이야 이 사람아. 모험은 원래 그만. 끝나지 않는 거. 자, 재승님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일단 그 조우사이클이랑 또 실전 베스칼까지 갔다 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호강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우리 질생맨님이 따뜻한 한번 영업의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포격강화는요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나와요. 포격강화는 포격강화 진짜 카멘 때 파티 거절률 한 1, 2위 찍고 많이 좋아졌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좀 불편한 대신에 딜이 센 친구였는데 이제 딜은 좀 평범해진 대신에 좀 많이 쾌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똥손이라고 가정을 해도 이제 아주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되었으니 막 어려워 보인다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포격강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약하지도 않아요. 약한 건 포격강화. 이제 마지막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는 질생맨님의 이행시 오늘 듣고 로아초대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생맨님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지금 수련회 갔는데 갑자기 반에서 제일 말없는 친구 찝어보세요 했는데 저 찝힌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말했더니 와 나 생맨이 말하는 거 처음 봐 라는 말을 들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런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포! 로스트아크! 강! 화이팅! 화이팅! 로스트아크 화이팅! 질생맨 화이팅! 오늘 이 화이팅! 라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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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포강 블래스터 장인 질생민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라드님도 고생은 제가 한 것 같긴 한데